직원. 오케이, 반갑습니다. 간만에 건전인데 오늘은 모드를 하나 설치했어요. 그 실제로 이제 게임하면서 막 DPS 캡을 이제 뚫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보스도 뭐 그냥 뚝딱하면 잡는 게 요새 현실이니. 근데 이거 오늘은 좀 리치 절망편이긴 함. 만약에 건전에서 그 보스러쉬와 같이 DPS 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 슈퍼 이지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DPS 캡에 집착을 하며 DPS 캡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 이거는 열쇠 좀 받아가자. 그래, 딱 여기까지만 쓰자. 저 펀치아웃은요 쓰면은 너무 쌉싸기긴 해. 자, 참고로 오늘은 약간 좀 신기한 모드를 깔고 왔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듯. 아, 님들도 저거 하셈. 지금 건전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지하게 건전을 하고 싶다? 해보셈. 게임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DPS 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매우 궁금하실 텐데. 왕. 어? 모드가 적용이 안 됐나? 자, 모드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헬프, 보스, 캡. 아, DPS 캡 디즈에이블드. 헤이! 그래, 이거지. 아이고, 맞았다. 맞은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잠깐만, 디즈에이블드면은 저거 적용된 거 맞지 않나? 꺼졌다는 소리 아닌가? 저 죽어요. 자, 이따 알아봅시다. 저 죽게 생긴. 아니, 보스가 그냥 살살 녹음. 얘도 진짜 체력 높은 쪽에 속하는데 보스가 살살 녹음.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체크하려면 잠깐만. 이거 오늘 좀 잘 봤는데. 전 탄환의 주인은 못 먹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은 아마 이 체력 그대로 쭉 갈 수 있다. 지금 뭐 체력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보스에서 드르르륵 녹이는 게 중요함. 아, 잠깐, 너무 많이 맞았다. 왜 이러지? 아니, 야, 이거 저거야. 적용이 풀려 자꾸. 지금 풀린 것 같은데 아닌가? 착각인가? 아니야, 막 풀리는데? 뭐지? 모두 적용이 제대로 안 되나봐. 사고 났어. 아, 이상하네. 틈에서 하고 가야 된다고? 설명서? 당연히 안 봤지. 누가 설명서 봐. Do boss cap in the console in the bridge to disable the cap for... 자, 오늘 해볼 콘텐츠란다. 오늘은 새로운 모드를 깔았는데. 아, 대충 보셔. 아, 정말. 공포탄 할아버지다. 뭐 파세요? 잘 가. 잘 가고. 이렇게 두 개 써볼까요? 여기,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 왜? 왜? 왜 또 멈춰 있어? 뭔데? 또 응, 답 없음이겠지? 응, 답 없음. 노잼? 아니, 이런 씨. 꿀잼. 바로 꿀잼 돼버리기. 아, 에이, 정말. 에이, 즐겁다. 맛이 응 없네. 어? 개꿀. 아! 뭐했냐? 아니, 그거 왜 안 갔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짓눌렸네. 조심하지, 쓰레기가. 오, 씨. 넓었네. 아, 잠깐만. 정신 나올 것 같아 지금. 오늘만큼 건전하기 싫은 날이 없네 진짜. 내가 재미없으면 님들도 재미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재밌어야 님들도 보는데 재밌지 않을까요? 재밌다고요? 아니, 어떻게 도망갈 틈이라도 좀 줘라. 다시 태어나자. 죽은 거 아님? 내 손으로 다시 누른 거임? 탈출하려던 네이소가 건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를 받았어요. 다 죽일까? 도륙을 내버릴까? 아, 맞다, 그거 있다. 그 무슨 소드였더라? 팔이 있거든?
히어로즈 소드였나? 미실 장된 아이템 이거 뿅.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검이 뿅 생겨요. 아, 이게 끝임. 근데 이게 데미지가 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 이거를 들고 리뷰를 하면 됐겠네. 이게 DPS 캡이 없으면은 이제 의미가 없지. 아 있으면 의미가 없지. 근데 없으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짐. 그래 아 그러면은 깔끔하게 다시 들어가자. 치료기 치료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치료기. 이 액티브가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드도 아님. 저거요 진짜 그냥 추가되어 있는 건데 그냥 모드 더 건전으로만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 이게 공격 그 간격이 되게 짧다고 해야 되나? 프레임 단위로 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오리지널 건전 아이템은 맞음. 추가가 안 된 것뿐이. 약간 직원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좀 묘한 인데. 안 돼 안 돼. 이 건전 컨셉에 맞는 아이템을 찾았어. 아 그러네? 문신이 있네. 문신 상태야 됐네. 그러면은 날 못 보죠. 딘딘딘딘딘딘딘 오직. 아 진짜 뒤짐. 이게 데미지가 그러니까 왜 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 거라서 그 데미지 자체는 잘 모르는 나도. 근데 지금 엄청 그 데미지가 촘촘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엄청 빠른 다단이지. 등짝을 보자. 이게 진짜 엠살이네. 단단단단. 드륵. 야, 이 상태로 그냥 쭉 가자. 어, 괜찮네. 는 됐고 보스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보여드려.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장난 아니게 들어가죠. DPS 캡이 왜 있어야 될까? 그렇다 있어야 한다. 없으면은 안 된다. 드래곤 이불도 화목한다 잊지 않을게. 자 음악 끄고 보셈 보셈? 보셈? 변형충임?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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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내 감정이 심해지게 너에게 내가 파티를 드디어 해골이 된 모습이다. 혼연일체. 근데 이거 맞냐? 홍공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맞나? 아이 무슨 말씀드리세요? 아이 노래는 되게 좋은 노래라서 튼 거고 집중해야 될 점은 저거죠. 자 DPS 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한 거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히어로즈 소드라는 무기를 소환해서 이게 엔터 더 건전에는 존재하지만 드랍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는 약간 더미 무기예요. 네. 프레임 단위로 딜을 드르륵 넣어서 DPS 캡이 없을 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액티브템을 리뷰해보기 위함이었다. 좋네요. 예!